자, 저희 힘찬 기운을 받아 출발하는 티파니와 태현 씨. 이날 취재진과 팬들의 열기도 아주 뜨거웠는데요. 태현 씨 잘 갔다 오세요. 파이팅. 예, 하이파이브. 요, 하이파이브 한번. 와, 좋았습니다. 자, 한편 한국 시간으로 28일이었죠.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와 신시내티 레즈의 추신수 선수, 코리안 빅리그의 역사적인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이날 경기장에는 월드스타 싸이와 송승헌 씨가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돼 더욱 화제가 됐었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된 다음 날 경기가 시작될 LA 다저스 스타디움에서는 코리아 데이를 맞아 많은 팬들이 모였는데요. 다들 조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를 써니 씨. 포즈 간단하게 보여주시는데? 이거 던져도 돼요? 비싼 거예요. 자, 과연 써니의 시구 포즈는? 아우, 귀엽네요. 귀여워요. 밖에 한국인의 애정을 담은 한국식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시구 공약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약 5만여 관중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지니 이거 지금 경기장의 열기가 무척 뜨거운데요. 날씨도 무척 자, 좋네요. 류현진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하네요. 네, 그 옆에 류현진 선수와 티파니의 만남이 이곳에서 또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나를 알리며 이곳 LA 다저스 스타디움에 모인 한류 스타들. 지금 이 순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멋집니다. 네. 태현 씨가 제일 떨렸어요. 태현 씨의 애국가. 네. 네, 그러게요. 무반주로 하기 쉽지 않아요. 또 저게 메아리 치니까 그러네요. 스타디움. 와. 윤도현 씨도 한번 가셔야죠.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관중들을 매료시킨 소녀시대 태연.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어서 스키니진의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선 써니. 코스로 나선 류현진 선수와 눈빛을 교환하는데요. 과연 소녀시대 써니 시구는 과연? 와우! 자, 패딩이가 아니길! 자, 멋지게 하이킥! 오! 오! 류현진 선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멋진 와인드업에 이어 힘차게 공을 던진 써니! 소녀시대의 패대기 시구 구력을 한 방에 날렸습니다. 잘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써니 시구 공략은? 한언컨대 가장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써니의 소감 들어보시죠. 바로 앞에서 류현진 선수 오빠가 딱 이렇게 잡아주시려고 딱 버티고 계신 모습 되게 든든했어요. 다른 건 다 안 보이고 그냥 류현진 오빠한테 공을 전달하려고 던지긴 했는데 아쉬웠어요, 살짝. 아, 너무 잘했어요. 선이야, 고마워. 류현진 선수와 함께 한국 관광 명예 홍보대사가 된 소녀시대. 앞으로 한국의 매력을 널리 알릴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수영 MC 그리고 도현 오빠 안녕하세요. LA에 저희가 또 노래도 하고 또 시구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류현진 선수, 추신수 선수 두 분도 앞으로도 더 좋은 성적 계속 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지금은 소녀시대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아, 네, 저도 반갑습니다, 세 분. 아, 세 분 아름다운데요, 진짜. 그리고 류현진, 추신수 선수 정말 다시 봐도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네. 네. 그래도 시국의 패대기 하면 소녀시대였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오명 벗었나요? 네, 가기 전에도 참 써니 네. 씨한테 저희가 부담을 좀 줬어요. 너무까지 패대기 치면 안 된다. 네. 부담이 컸을 텐데 잘해줘서 너무 고맙네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랑스럽습니다. 자, 더위 잡는 극장가 뉴스 있죠? 지영 씨? 직접 오셨잖아요. 그렇죠, 갔죠. 한 네. 놈이 반가워서 입을 쩍 벌렸는데 네. 기사에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빵빵 웃으시더라고요. 자, 압도적인 예매율 1위. 세공열차가 올여름 극장가를 접수하러 옵니다. 김수현, 이병헌, 수지, 한예슬 등 탑스타들이 총출동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생생한 취재기, 채널 돌리기, 있기, 없기. 지난 월요일 쉽게 볼 수 없는 탑스타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국민차사랑 수지 씨를 비롯해 요즘 최고의 대사장 김수현 씨. 아우, 흥분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참석
시작한 한예슬 씨, 정말 내노라는 스타들이 총 출동해 영화제를 방불케 했는데, 이때 보이는 익숙한 얼굴, 그래요?